여기 혼자 계신지가 참 궁금해요.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거예요? 제가 돌국대 생활 3년하고 집에 한번 갔댔거든요. 갔는데 그때 갔을 때 엄마가 오빠를 하나 집에 들여놨더라고요. 28살인가 됐는데 그 오빠도 고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빠가 나보고 내가 어머니 모실 테니까 너가 가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돌격대 왔다가 이제 누가 알게 돼가지고 중국에 가면 돈도 잘 벌고 잘 살 수 있다고 해가지고 중국에 오게 됐고 거기서 이 대한민국에 오게 됐어요. 그러니까 그 야나들 들어오신 분도 뭐 서운하게 해서 기분 나쁘게 해서 이렇게 가라가 아니라 네, 오빠가 엄청 다 예뻐하고 어렸는데 너무 고생이 많았다고 계속 그랬댔거든요. 제가 올라왔을 때 엄마가 다 얘기를 하신 거죠 그동안 오빠한테. 네, 엄마는 쟤를 7살 때부터 키우다 보니까 진짜 밭딸이다, 진짜 내가 낳은 딸이다 계속 이렇게 말을 했댔거든요. 그리고 옆에도 막 자랑도 하고 막. 낳아주신 엄마도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. 네, 궁금. 기억이 있어요? 아, 엄마 어릴 때 생각이 나는 게 엄마 이게 컨데 엄마 이 컨데 칼자국자리 있는 거 봤거든요. 그리고 제가 태어난 게 개성에서 태어났어요. 개성에서 태어나가지고 엄마가 아빠하고 안 좋은 일 있어가지고 이제 양강도에 아는 이모 집에 왔다가 엄마하고 저 해산위원회에서 헤어지게 됐거든요. 이름은? 박선옥이요. 박선옥? 네. 그 개성에서 살았었고요. 네네. 그 뒤로 엄마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그냥? 네, 개성에서도 살았다는 건 저 기억엔 약간씩 가물가물하게. 명확하지는 않은 거네. 네, 이렇게 방송이 막 들리고 이러고 이제 양강도에 왔을 때게 저 후엄마 집에 왔을 때게 제가 이제 개성말을 쓴다고 동네에서 개성깍재라고 막 저보고 막 그랬댔거든요. 그 유미 씨 엄마 만나면 뭘 어떻게 뭘 해보고 싶으세요? 아, 첫째로 어머니가 어떻게 생기셨는지를 먼저 보고 싶어요. 아, 제가 누구를 닮았는지도 모르겠고요. 그리고 어렸을 때 뭐 태반과 엄마랑 같이 여행도 다니고 영화 보러도 다니고 싶어요. 혹시 살아계시면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.